안녕하십니까. 향기로운 삶을 위하여 제3집 땡구살 제21회차 증일입니다. 달마 성관법의 관심론에 있는 글로 스님께서 SIB 불교 교육방송에서 불교학 개론 1권에 강설하신 내용 중의 글 한편 소개하며 시작하겠습니다. 불상과 절, 사찰, 탑을 바르게 조성하라의 글에 요즘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오직 형상을 조성하는 것을 공덕으로 알고 있나니라. 그리하여 재물을 많이 허비하고 물과 땅을 많이 손상시키고 헛되이 불상과 탑을 조성하며 허망하게 사람의 공력을 부려 나무와 흙을 쌓아 올리느니라. 또한 온갖 색깔을 써서 단층을 하고 온 마음과 몸을 기울여 혼신의 힘을 다하고는 자기도 손실을 입고 남도 혼란하게 하며 아직도 부끄러워할 줄도 모르고 있으니 어찌 깨달음을 얻을 수 있으리요 하시고 스님께서는 마음이 모든 마음법의 근본이 되는지라 일체의 모든 법은 오직 마음에서 생겨나는 것이니라. 능히 마음을 섭수하여 안으로 비추어 깨달음을 관함이 항상 밝고 삼독심을 끊어 계정해로 영원히 소멸시키고 여섯 도정문 아니 빛을 신이 육근을 잘 단속하여 육바라밀의 실행으로 다시 침범하지 못하게 하면 범부를 초월하여 성인의 경지를 정득함이 눈 깜짝할 사이에 이루어지리라. 깨달음은 잠깐 사이에 있음인데 어찌 백발이 다 되도록 번거로이 닦기만 할 것이려라 했습니다. 불교는 애초에 따로 숭배의 대상을 만들지 않았습니다. 부처님은 형상에 집착을 할까봐 오히려 경계를 했습니다. 열반하실 무렵 아난에게 인간으로서 자신은 영원한 존재가 아니므로 오직 스스로의 자기 자신과 가르침인 법을 어지쳐 등불로 삼고 개를 스승으로 삼아 자신을 관하라 하였습니다. 부처님 당시에는 불상이 없었으며 불교에서 불상이 등장한 건 부처님 인멸 후 무려 600여년이 지나서였습니다. 그것도 BC 4세기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북인도 침략으로 인해서였고 온갖 신들을 섬기던 그리스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으로 인도 북부에서 간다라 미술이 태동하면서부터였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당시 브라만들이 빌고 기도하고 베다 경전을 많이 읽어 소원을 성취하고 업장이 소멸되고 공덕을 쌓는 사상을 부정하였습니다. 모든 것은 신이나 어떤 절대자에게 빌고 매달려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 스스로의 바른 의지와 노력에 달려 있으며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인연에 의해 형성되고 인연에 의해 소멸되는 인과 법칙을 알고 온이 공하고 연계한다는 깨달음 즉 인격의 완성을 얻어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라는 사상을 설하였습니다. 현재 우리 불교를 보면서 재미있는 사실은 불교에 대한 현재 우리의 의식이 2600년 전 부처님 제세 시대나 1500년 전 달마대사가 생존하던 시절과 별반 다름이 없다는 생각입니다. 과학 문명이 발달하여 우리의 손안 핸드폰으로 세계의 정보를 실시간 검색하는 시대에 살면서 동산 전체를
경전을 내장한 탑으로 조성하거나 어마어마한 불상을 만들어 그 속에 수천 개의 불상을 안치하여 나의 소원과 복과 공덕을 염원하며 빌고 기도하는 탐진치의 무명 속에서 재물과 시간을 낭비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이 정당한 노력의 원인이 있어야 그에 상응하는 결과가 따른다는 인과의 법칙을, 또 믿음의 대상은 진실되고 허망하지 않아야 된다고 설하셨습니다. 현대인들은 대부분이 외부 세계에서 특히 남들과 비교하며 남들로부터 인정받는 데서 행복의 조건을 구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불교에서의 행복은 자신의 마음 밖의 외부의 세상에서 얻으려는 발상 자체가 잘못되었고 우리 내부의 청정한 자성을 스스로 자각하고 동체 대비하는 행복을 강조합니다. 분명 모든 것이 변화하는 혼침의 현 시대에서 불교는 우리의 생활 종교로서 변화에 부응하는 인식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불교의 깨달음, 즉 열린 의식인 해탈의 의식혁명은 우리가 새천년을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 반드시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 여겨집니다. 이어서 땡중땡보살 52페이지 부처님께서는 제목의 글에서 어느 것 하나라도 변하지 않는 것은 없다. 우리의 존재는 가을의 구름처럼 더듬고 상과 죽음은 마치 춤동작을 보는 것과 같고 생각 또한 떠올랐다 잠시 머물고는 사라진다. 우리가 다음에 무엇을 생각할지 무엇을 느낄지 알 수가 있는가? 우리의 마음은 본래 텅 비어 있고 덧없으며 일시적인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금강경에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현상의 삼라만상은 꿈이요 환상이요 물거품이나 그림자와 같고 또한 아침 이슬이나 번개불과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관해야 할지니라.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잠시 머무르다 사라집니다. 산천초목, 사람과 짐승인 유정물이나 아름다움, 그리움, 행복이나 슬픔, 괴로움 등 무정의 감정들도 인연에 따라 잠시 존재하다 사라지는 무상입니다. 이것이 우리네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꿈과 같은 육경의 대상에 집착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며 괴로움과 번뇌를 만들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오온 색수상 행식에 의해 생기는 경계, 즉 애욕과 욕망과 집착을 흩어버리고 무너뜨리고 없애버려 고통과 괴로움의 번뇌가 다하여 망념에서 벗어나면 허물을 벗어나게 되리라 하시고, 우리에게 지금 현재 여기에서 현실을 바로 보고 온이 공한 이치를 알고 열린 마음으로 괴로움과 고통을 벗어난 청정한 해탈의 지혜로운 삶을 살으라는 가르침을 주신 거죠. 불자님 여러분, 목수가 자신의 집을 짓기 위해 못질을 하지 않고 병든 자식 머리맡의 어머니의 기도가 당신을 위한 기도가 아니든 나의 기도가 업이 되지 않는 이타자리의 삶이 되시길 소원드리며 땡중땡보살 제21회차 정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불하십시오.